그래요. 박재범 원소주의 위험. 원주에서 그 강원도 원주 농협에서 쌀을 1만 톤을 구매했다 그래요. 박재범이 원소주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인가 봐요. 그게 근데 1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 원주에서 나는 모든 쌀 연간 생산량 수준이라고 합니다. 야, 국내 소주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참이슬, 처음처럼 등 희석식 소주의 올 상반기 국내 쌀 구매량은 7,000톤에 불과합니다. 7,000톤보다 더 크잖아. 야, 쏠쏠한가 보다. 초록병 소주 브랜드 전체가 사들인 국내 쌀이 7,000톤인데 박재범은 원소주가 혼자 박재범의 원소주가 혼자 1만 톤을 소비한다고. 크. 원소주에 들어가는 쌀은 모두 원주에서 나오는 햅쌀이기 때문에 원주 농민들은 쌀 판매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 너무 좋겠다. 크. 원주 농민들이 근심이 컸다는데 잘 만든 브랜드 하나가 지역을 살렸다. 크. 갓재범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예. 오랜 고도수 신제품 내고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 계획이 많아서 한 듯한데 국내 한정 87년생 남자 고트는 이승기, 그 다음이 박재범이 아닐까? 스피릿 나오고 내려치기 존나 당하던데 오리지널만 유지했어야 했어. 박재범 실력도 좋아요. 예, 제이팍 랩 진짜 잘하더라. 깜짝 놀랐어. 미쳤다. 아까 저기 그 호날두 얘기였는데 그 이걸 찾고 있었거든요, 원래. 호날두를 향해 메시를 외치는 사우디 관중들. 안타깝네. 그리고 그 호날두 구단장이 호날두 디스한 거 되게 빡세던데 보니까. 구단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새끼 할 줄 아는 거 뭐 있는데 그저 오 이거 말 줄 알잖아 병신 새끼 이러고 나갔어요. 드리블 꽝, 골 꽝, 패스 꽝, 이 멍청한 자식 할 줄 아는 거? 호우, 젠장할 놈. 이러고 들어갔대. 개씹 호로 좆병신두래. 오늘 하루도 그는 8억을 벌었다, 리얼. 졸라 비싼 값에 가져온 이유가
뭐 적응할 시간이고 자시고 일단 잘 하라고 그돈 주고 쓴 건데. 그래요. 피지컬 100 내에서 나온 건데, 아직 그렇게 유행 타는 것 같지가 않고, 조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시게 됐을 때, 피지컬 100 소식은 제가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토바이 타고 코너 돌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 아, 람보르기니 아니야? 오우, 쉣! 홀리 쉣!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그 람보르기니는 굉장히 낮은 속도로 정숙하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야. 즉사하겠는데 거의. 살아도 반불구 될것 같은 느낌. 에헤. 차선만 지켰어도.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게 차도 찬데 본인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빠른 속도에서 코너 탈때그 느낌이 여러분들 흡사. 그 아틀란티스 타보셨어요? 그좀 표현하자면 아틀란티스에서 진짜 막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 원심력에 의해서 내 몸에 그 압력이 그 압력이래. 압력이 아니라죠. 중력이 굉장히 가해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타면서 막 이제 되게 뱅킹각을 많이 줘가지고 확 누웠을 때그 타이어랑 아스팔트랑 이렇게 접지력이 딱 좋아가지고 쫀쫀한 게 이렇게 타이어가 싹 이렇게 그, 예, 옆으로 싹 누우면서 그갈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서 코너 타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죠. 바이크 사고 또그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트럭 뒤에 가면 안 되는 이유. 난 진짜 이런 짤들 보면은 절대로 내가 이제 5, 6, 7, 8, 9 중에서 이제 3일 동안 바이크 타고 여행 갔다 올 예정이지만 이분은 진짜 운 좋게 산 거야. 여기 펄럭펄럭 하는 이 트럭 위에 있는 이게 진짜 좀만 잘못했으면 여기 깔려서 죽을 뻔했잖아. 근데 오히려 이게 보호 역할 해준 거지. 쓸려 나갈 때. 속도도 더 줄여준 거고. 진짜 천운이야, 이분은. 예, 베놈이야, 베놈. 쌈싸 먹혀갖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쭉 슬립 났잖아요. 그냥 사람이었으면 튕겨나가거나, 어디로 튕겨나갈지 몰라. 진짜 위험한 거지. 트럭 뒤에 갈때 조심해야 된다. 앞에 트럭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 와, 이분 진짜. 뒤질 뻔했네요. 오우, 쉣. 덤프트럭은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합니다. 덤프트럭 앞에 있는 전방 카메라 같아요. 네, 아니요. 오, 밀고 그 가요, 카메라 밀고 제가 가요. 예. 이번에는 CCTV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덤프트럭에. 덤프네. 예. 분명히 오토바이 앞부터 서 있었죠? 예, 인식을 하고 섰는데. 네. 온다 붙인다. 오. 슬슬 움직이는데 붙였어? 살짝 붙인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가니까 덤프가 그냥 밀고 가갖고 오. 덤프에 깔린 채로 이런 어디까지 야 야, 이러니 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자동차 전용 도로는 1차선이에요. 하위 차선만 타라고 법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거든요. 1차선은 이제 차들이 가는 거죠. SUV, 승용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경차. 나머지 하위 차선, 2차선부터는
트럭, 버스, 바이크 몰아넣는 거지. 법이 맞아요 이게? 예. 진짜 위험해. 그래서 큰 차 곁으로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예, 진짜. 법 개정이 일어나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요즘 바이크 게임 그래픽 수준은 왜 이렇게 바이크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야? 흥분되게. 어, 이거는 게임이야 뭐 게임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저기 전 세계에서 매년마다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그 죽음의 레이스 맨섬 TT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매년 한 명씩 죽어요. 한두 명씩. 게임으로 하다 굉장히 위험하죠. 전부 이런 스포츠 바이크만 타는데 그 속도가 코너 돌 때도 막 120, 180, 200 이런 속도로 막 돌아버려요. 코너 탈 때도 이렇게 죽는 거죠.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죽어요. 꿈의 무대일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저거를 이제 하는 그 선수들이 많죠. 맨섬 TT 굉장히 무서운 바이크 대회입니다. 예, 맨섬 TT 뭐 유튜브에서 볼 거 없으면 저런 거 한번 쳐봐요. 사람 죽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예, 무섭더라고. 야, 일단 같은 바이크라도 장르가 다 다르거든요. 자동차도 SUV가 있고 뭐 경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생긴 게 이제 디자인이 다 다르고 그러잖아. 용도가 다르고 바이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런 스포츠 바이크들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매년 죽는 그 이제 동호회에서도 죽는 그 사람들이 타는 기종이 저런 스포츠 바이크에 통나무에 매달려서 가는 것. 예. R3, R6 오우나들이 많이 죽어 나가죠. 예. 이제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자, 부배 근황. 굳이 안 볼게요. 예. 아, 이 새끼 소식 계속 올라오네. 두 번이나 제꼈는데 그냥 볼게요. 그 기억나시죠? CCTV에서 이제 그 저 엘베 앞에서 여성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판결이 났어요. 살인미수 12년은 억울하다고 항소했다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비는 그 시간의 구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CCTV 없는 곳으로 그 여성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옮겼는데 속옷이 일부가 벗겨진 상태였다. 근데 이제 어쨌건 뭐 근데 이 채취를 했는데 정액이 검출이 되지 않았던 거죠. CCTV 없는 곳까지 끌고 가가지고 왜 때렸느냐, 돌려차기 왜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자기를 째려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미 전과 사범이고 축구선수 출신이고 현직 경호원이라고 하는데 그 골목 거기에서 있다가 그냥 눈 살짝 마주쳤는데 그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야. 나는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저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 범인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 새끼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예. 이거 뭐 거짓말 탐지기도 해봤지 않았을까요? 피해자 팬티가 내려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DNA 같은 증거가 절대 없어갖고 성범죄 혐의는 기소를 안 했대요. 말로만 증언해도 성범죄 기소하면 처벌까지 되면서 이런 정황엔 기소도 안 하네. 그러니까요. 정황상 이거는 무조건 성폭행 아니겠어요? 그렇죠. 속옷이 내려가져 있었으니까. 근데 뭐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뒷방 맞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일마가 12년 뒤에 출소하게 되는데 그때는 고작 40대에 불과하다며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조차 턱턱 조여온다. 12년 후 감옥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또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다고. 그 여성분이
그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직장 그만두시고 이게 그 PTSD도 심하고 또 저기 뭐 몸도 안 좋다고 계속 하시더라고. 12년이면은 아 참 살인 미수지. 영상 내가 잔인해갖고 못 보여드리는데 직접 보시면은 어우 진짜 사람 죽으라고 때린 것 같아요. 돌려차기로 그냥 거의 회축으로 그냥 아무런 무방비돼 있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맞으면 한 방에 가는 거죠. 죽겠더라. 그러니까 산 게 어디야. 넘어가고요. 할아버지가 위조 지폐를 만들었네. 60대 할아버지가 눈 뜨고도 당하는 위조 지폐 실태. 세종대왕 음영도 위조이다. 불빛에 비치면 희미하게 세종대왕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진짜랑 가짜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직접 뒤에다 그렸다. 당연히 당하죠. 100% 당합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는 절대 위조 지폐인지 모릅니다. 이게 좀 그 어디다가 스캐너? 스캐너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조 지폐 같은 경우는 처벌이 엄청 빡셉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최소 5년 이상 때린다.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급했나? 그러니까 그 쇼츠 보니까 그 위조 지폐 보는 그 가품 그 보는 방법이 있다던데. 자, 오늘은 이 5만원 건에 대한 건데요. 일단 이 기사부터 보면 바로 지난달에 5만원 건을 무려 만장, 그러니까 5억 원이 넘게 제주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 장당 액면가가 큰 이 5만원 건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홀로그램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주고받다 보면 가짜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시간이 없으니 진짜 5만원 건을 1초 만에 구별하는 법들을 빠르게 가보죠.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바로 이렇게 불빛에 비춰서 이 부분에 초상이 비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또 돈 받자마자 사람 앞에 두고 막 비춰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바로 신사임당 머리 부분을 만져보는 겁니다. 그럼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인데요. 특히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면 더 분명하게 옆부분과는 다른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진다 싶으면 지금처럼 양옆에 있는 다섯 줄짜리 검은 선을 위아래로 만져보면 되는데요. 문질러서 입체감이 느껴지면 진짜 지폐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모르시는 건데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오직 5만원 건에만 있는 이 은색 점선을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데요. 자세히 보면 안에 태극 문양 홀로그램이 있는 거 보이시죠? 지폐를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 이 태극 문양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구현해내기가 힘드니까. 옆으로 움직이면 태극 문양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건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 잘 보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사실 5만 원권보다 이런 수표 받았을 때 더 의심스러운데요. 저녁 시간이라 은행 가서 확인할 수. 갑분민만, 예, 정말 삶의 꿀팁을 알려주는 채널이죠. 저도 구독해놨습니다. 예, 1분 미만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가격 인상된 대전 성심당. 성심당, 대전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접 가본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예, 대전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대전 분들도 대부분은 이게 인정하시더라고. 대전 노잼 도시다. 성심당 원툴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부산 쪽 가려면 항상 거쳐야 되는 곳이 대전이에요. 예, 바이크 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들리면은 어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딱 우중충하고 대전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아니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 것도 막 잘 지어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성심당은 직접 안 가봤으나 성심당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엄청난 그 규모로 빵을 판매하는 그런 저기 성심당이라고 하는, 예, 오래된 그런 빵집인가 봐요. 제과점. 초코 소라빵 2,300원.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지 않습니까? 16겹으로 돼 있는 과일 데니시 3,000원. 이런 거 이제 강남 가면은 막 7,000원, 8,000원 막 후려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카페에서 팔면 더군다나 더. 스테이크 빵. 피자 빵 같은 느낌이네. 소금빵이 1,500원밖에 안 하네. 요즘 소금빵이 제일 핫하잖아요. 다들 드셔 보셨죠? 소금빵. 소금빵 안에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버터가 녹진하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굉장히 담백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소금빵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셨어요? 아 정말 누가 개 아싸들 아니랄까봐 소금빵 정도는 먹어봐야지. 에이 정말. 에? 소금 크로아상. 오, 이 케이크도 딸기 케이크인데 이 괜찮나요? 근데 이게 딱 그냥 봐도 48,0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가격이 33,500원밖에 안 한다고. 근데 그것도 가격이 오른 거라고 하네. 대전 사람들은 성심당에 가면은 또 올랐어? 아 비싸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와 존나 싸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 6명 전원 인스타 업로드. 이게 뭔 말일까요? 그 빅토르안 있잖아요, 안현수.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러시아 때는 좋았어요. 왜냐면 어쨌건 뭐 빙산 그 빙신연맹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국민들로 굉장히 큰 질타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안현수를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빅토르안이 됐는데 빅토르안이 그래 뭐 저기 국적을 바꾼 거 좋다 이거야. 러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빅토르안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중국 쪽 애들 이제 코칭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야 완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 복귀를 하려고 성남시청 코치직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탈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죠. 러시아 갈 때는 민심 좋았죠. 행복하길 바랬으나.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쨌건 코치 채용에 대한 선수 입장이 또 떴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시청 빙상부 선수들입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코치 채용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모두 공석인 가운데 저희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선발이 아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남시청 빙상부는 현직 대표팀 선수들을 가장 많이 확보한 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팀을 이끌기 위해 지원자 중에 코치, 감독 경력이 가장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며 소통이 가능한 코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 저기 뭐 빅토르안을 응원, 그 빅토르안을 좀 이렇게 우리 코치로 좀 써달라라는 그 성명인가요? 어허. 간접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 표명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선수가 코치 선발에 관여를 하네. 개판이네 진짜. 아니, 어떻게든 지들 유명세 이용해서 빅토르한 김선태 꽂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최민정이 그래도 대외적 이미지가 좋으니까 저래하면은 빙상연맹에 깃김이 작용해서 뽑아주겠지라는 판단에서였을 것 같은데 아무리 빙신연맹에 빙신연맹에도 코치 선발 과정에 있어서 운동선수가 코치를 직접 뽑는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토르안 같은 맥노 새끼가 감독으로 오길 원하는 선수진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진짜 북한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정말 주적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최종 보스. 예. 북한은 흑막이고 최종 보스는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정말 정말 싫은데 거기서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선수가 거기서 코치직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 어떤 저 그 감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 자기에 대한 여론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코치로 다시 성남시청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뻔뻔하게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지금 빅토르 아니면 계속 쭉 살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로 귀화해놓고 징병될까봐 귀신같이 한국으로 빤스러나는 지금의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빅토르 안한테 예. 너무 갔어. 그래서 밉상이 돼버린 케이스. 넘어갑시다. 삼전이 분기 영업 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3조 벌었습니다. 전년 대비 69%나 이제 급감한 상태인데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럴 때일수록 삼성을 많이 써줘야죠. 예. 영원히 갤럭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갤럭시로 삼성 좀 살려줍시다. 어? 애플 두 개지에 아이폰 똥럭시 넣어놨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50대 50 갈린다는 영화 취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감독은 예, 저 그 놀란 대전 예, 크리스토퍼 놀란. 인터스텔라는 그나마 좀 볼만 했는데 이게 좀 뭐 영화가 어려우니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오죽하면은 그 테넷 때 그랬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라고. 시발 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느끼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저는요 제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래요. 아바타 2를 보고 정말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괜히 막 무슨 영화적으로 이제 어떤 그 식견이 있는 척하고 굉장히 좀 어떤 예, 그런 게 있는 척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은. 저는 예,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을 굳이 막 빨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덩케르크는 그나마 좀 볼만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또 이제 또 영화 나오는데 피아니스트 1, 피아니스트 2 영화 대전. 이거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 라라랜드 위플래시, 셔젤 대전. 위플래시가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라라랜드는 사실 안 봤어요. 예. 주변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또 열풍 좀 선풍적인 막 이제 그 라라랜드 신드롬이 있었을 때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영화 도중에 저희 그 장발장 나왔던 거 그거 뭐죠? 영화? 그거? 장발장 주제로 나온 거? 아, 나 노래하는 게 너무 싫어. 춤추고 뮤지컬 식으로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거부감 존나 생겨. 그래 가지고 나는 안 봤습니다. 위플래시는 진짜 재밌었고요. 레미제라블 맞아. 출연진은 빵빵한데 재밌대가리가 없더라고. 난 내 개인적으로는 아 마더랑 박쥐는 봉박대전. 개인적으로 나는 마더 너무 재밌었어요. 나 이거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김희 선생님 그 갈대밭에서 춤추는 장면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새록새록 하네요. 예, 진짜 재밌었어. 닭마더 그렇지. 잘 모르겠고 오늘의 춘천 아파트 오토바이 주차 분쟁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주차하신 거 이해가 되네요. A4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오토바이다 이제 그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그동안 주차칸이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정확하게? 춘천의 뉴시티 코아루 R3인가요? 야마하 거. 평소에 한쪽에 잘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길래 뭐지? 했는데 여러 사유로 오토바이 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해는 되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볼게요. 주차칸이 아닌 101동 3사라인 입구 쪽 조그만 공간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였었는데, 아, 주인이 부신 거군요.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차칸에 주차합니다.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입니다. 법적으로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던 이유는 누가 봐도 조그만 오토바이가 주차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선심 쓴 거였는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인 지금 춥고 도로가 얼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잘 타지도 않는데요. 장시간 주차칸을 차지한다면 짜증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매너 주차 스티커 붙여 정석대로 주차칸에 주차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너 주차 스티커 붙인 분이 유도리 있게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시면 다시 그렇게 주차하겠습니다.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바염을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거 에바야. 이거는 입주민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 있습니다. 뭐 상가 건물 같은데 이제 주차칸에 저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요목조목 다 따져갖고 얘기를 하면은 예 빼도박도 못해요. 예. 사실 근데 저는 두 대를 대놨어요. 두 대를 예. 두 대를 깔끔하게 대놨습니다. 한 칸에 이제 두 개죠. 한 칸에 두 개.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예. 이렇게 해놨어요. 바이크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신사들이 많다 보통. 1대 뽀삐, 2대 뽀삐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대 나란히. 예.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우리 그 아파트 주민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예. 뭔 민폐야. 당연한 권리. 아 그럼 당연한 권리죠. 이거는 한 대보다는 두 대를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오히려 경제적이고 뭔가 좋죠. 이게 무슨 민폐야. 이게 민폐인 이유죠. 예. 당연한 정당한 내 권리를 행사한 건데 최근에 찍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놨는데 어떤 이제 그 아저씨, 아줌마, 애기 세 명이 이제 이렇게 옆에 SUV를 이렇게 내려갖고 가시더라고. 그냥 나는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이제 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그러시더라고. 아저씨가 아, 차주분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게 좀 위험한데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다음에는 좀 약간 좀 다른 자리에다가 예, 안 위험한 자리에다가 좀 해주세요. 네? 이러고 갔어. 사실 난 너무 바빠서 장갑도 벗어야 되지, 자켓도 벗어야 되지, 할 게 많거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갔어. 엘베 타고 올라갔는데 존나 기분 나쁜 거야. 생각할수록 아니 씨발 가만히 서 있는 바이크가 대체 무슨 위험을 줬다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잖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주차해놨는데 저번에 자기 애가 다칠 뻔했대. 아니 그거는 바이크 보고 지가 와갖고 손대고 막 그러니까 어우 위험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뭐 저 사이드 스탠드 같은 게 이제 옆으로 자전거 세우듯이 세우는데 메인 스탠드를 세우면 이제 아예 그냥 딱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뒤쪽 박스를 누르면은 이제 앞바퀴가 들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한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애기가 이뻐갖고 바이크 갔다가 이제 막 바퀴 이렇게 자꾸 막 잡아 당겼나 해가지고 덜컹덜컹 했었나 보지. 그래서 그거 보고 어우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애기 단속을 잘해야지 뭐 내가 그걸 단속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는 못 마주쳤는데 마주치면 한마디 하려고요. 예. 아이씨 이거 뭐라 그랬어 저번에. 예? 당신 아이가 문제 아니야? 예? 씨발 저번에 뭐라 그랬어 나한테.
아, 이 아저씨 근데 진짜 낯짝도 두껍다. 시대의 대만신들? 내가 높은 확률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종편도 안, 저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종편. 막 TV조선 이런데. 시대의 대만신들? 맞나? 아니구나. 시대의 대만신들. 시대의 대 아니에요, 대? 왜 안 나와? 아, 대만신이 아니라, 아, 시대의 대만신들 아니야? 시대, 대시대의 만인들, 대시대의 만인들이야. 아, 시대의 대만신들이 아니라, 아, 그러네. 이야기 안 되네. 대시대의 만신들. 이게 어디 프로그램이야? 대시대의 만신들이 이거 유튜브 채널인가? 아, 유튜브 채널이구나. 시대의 대만신들. 이용돈이 황토팩 중금속 지적한 후에 고 김영애 배우님의 사업이 급격히 악화가 되고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되고 김영애 고 김영애님은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혼까지 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란 말이 아깝지가 않게 결국 암에 걸린 김영애 이후 사망까지 하게 됨. 이영도는 유튜브에 나와서 고 김영애 배우님이 죽은 거랑 자기랑 뭔 상관이냐고 떠드는 중.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엄청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먹거리들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극소수인데 이제 그럼 그 극소수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 그런 물결을 일으켰던 사람이라서 뭐 벌꿀 아이스크림 붐도 있었잖아요. 그게 밀랍이라고 방송을 했는데 사실상 딱 한 지점이었고 바로 조치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 집들이 쫄딱 망해버렸다. 평생 연구원 하시고 퇴직금으로 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자영업자분들이 회사 이제 뭐 퇴사하고 그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소상공인들을 아주 소상공인 킬러라고 하면 될 정도, 킬러라고 할 정도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착해지고 감싸주려고 용 쓰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아이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야 나도 40년인데 나도 안 나와. 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 그분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갖고 계신 거야. 아들식의 사. 무당분들 나오는 거네. 딱딱딱 걸려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 그리고 좋은 일은 칩입니다. 무당이니까 뭔가를 약간은 좀 입증할 만한 자리가 돼야 되니까 과거를 한 번씩 이렇게 마실게요. 돌아가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오셔서 앉는 순간부터 마음이 되게 아프고 서럽고 그래요. 8년 전부터 지금 내리막을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었나. 그래서 약간 구설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고 그리고 갈수록 여기는 어머니 고집도 보통 고집 아니세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애 들고 나는 병도 이렇게 제때 제때 건강 그러셔 데다 갖다 던져. 잠깐. 뭐 세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여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차가운 분위기 냉수만 벌컥. 황토팩 루머의 내막은 무엇일까? 당시 제가 한 제품을 특정한 게 아니고 시중의 모든 황토팩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중금속이 검출된 곳이 있었다. 배우 김영애 씨의 황토팩 역시 중금속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었는데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고 사업을 종료하셨다.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리셨고 쓸쓸한 말로를 맞이하셨다. 김영애님이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영돈이 밉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대. 근데 그 인터뷰가 생전 인터뷰가 너무 예, 막 좀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김영애, 이영돈 인터뷰. 이영돈이 밉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도 살면서 정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뭐라고 하거나 미워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어떤 미운 사람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 누굴 원망하는 것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 시기를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세간이 잊혀졌었는데 방송 10년 후 최장암으로 별세한 배우 김영애님. 도의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언론인의 입장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과 이유. 이제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라.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가 정답이다. 이제 와서 무슨 뭐 사과를 하고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이 죽었는데.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오늘날. 개 씨박질이긴 해 진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카스텔에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보너스도 챙겨주고 시급보다 훨씬 더 챙겨줬었는데 한순간에 저 방송으로 인해서 망하고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는데 울면서 나한테 몇십만 원 주면서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심. 나도 존나 울었다 그때. 야 자꾸 올라오니까 말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지컬 100이라는 그 넷플릭스 그 피지컬 그 저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날고기고 한다는 그 헬창분들 그리고 여러 그 힘 좀 쓴다는 사람들 피지컬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남녀노소 다 모아갖고 100명을 데리고 이런 미션 저런 미션 하면서 최종 1인을 뽑는 거예요. 상금은 한 2억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남녀 혼성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여자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MMA 그 격투가예요. 이분은 그 이쪽 보디빌더 쪽에서도 바디빌더 쪽에서 아주 그 유명하고 뭐 거의 신화라고 할 정도로 뭐 대단한 레전드급 여자 바디빌더 선수인데요. 두 분이 이제 붙었어요. 이분이 이분을 고른 거죠. 예, 이분이 이분을 골랐고 그랬는데 이제 경기 내용이 뭐였냐면은 요만한 공이 있잖아. 농구공보다 조금 더 커요. 한 1.5배 정도 큰 그 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공이 있어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최종 3분 동안 마지막에 그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야. 굉장히 명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박형근님이랑 출리님이거든요. 박형근님이 출리님을 이제 제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MMA 기술을 썼다 이겁니다. 타격을 했느냐? 타격은 안 돼요. 타격은 허용이 안 돼.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무릎으로 갔다가 출리님의 이 그 복부 그리고 흉부를 압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세를 취하면은 밑에 깔린 사람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명치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가지고 놀다가 위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거든요. 약간 쇼미더머니 그 랩배틀 할 때처럼. 그래가지고 난간에서 이렇게 다들 보면서 아 너무 비겁해요 뭐예요 여자들이 좀 뭐라고 했었어. 왜냐면 출리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네임드가 있는 분이니까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좀 도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형근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잡고 붙잡고 이러고 있다가 위에 보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지. 승부의 세계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이냐. 룰대로 한 것뿐이다. 남녀 혼성으로 이런 그 피지컬을 겨루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남녀가 어딨어.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여초 사이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여초 사이트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출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디빌더라 싸움의 기술을 모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잡아뜨려보자 그것뿐이었다. 난 절대로 뭐 이거에 대해서 인스타에서 악플 달고 그러지 말아달라. 상대 남자 선수에 대한 악플은 제 인스타에 댓글 다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저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박형근 선수와 저는 지금까지 서로 안부를 묻고 인스타로 소통하고 지냅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발 그런 병신짓 하지 마세요. 얼굴 없는 유령 계정으로 그러는 거야 말고 그러는 거야 말로 진짜로 비열한 짓입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본인이 너무 힘이 세서 박형근 선수가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가슴하고 외친 건 압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응원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대결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예능이지 싸우지 말고 재밌게 봐달라. 또 시벌 그년들이 지랄바강 떨었구나. 애초에 힘대결인데 또 그 지랄 했구나. 애초에 운동도 처 안 하는 분당 마카롱 200개씩 쪄먹는 년들이 뭘 알겠냐 이런 거지.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일에서는 굉장히 좀 그 신랄한 비판을 하세요. 예. 넘어갑시다. 신세경 최근 SNS 그나 이뻐요? 곱네요? 이뻐요? 멋져요? 예. 이게 뭐야? 맨유 선수야? 이 지금 확실히 저기가 기럭지가 남다르네. 그러니까 릴나스 좀 닮았다. 아나마라마라 챔피언. 나나나나나나나 닮았네 아까. 피지컬이 좋다. 맹구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생각나네. 김민재 선수가 맹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레알 가는 게 좋을까요? 아 맨유. 예. 지금 뭐 미쳤다던데? 그 이탈리아에서 나폴리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저 혁혁 공신을 지금 세우고 있다던데? 엄청 잘하나 봐. 어제도 다 씹어 먹었다고. 평점이 엄청 좋은가 봐. 김민재. 오, 홀리 쉣. 존나 멋있다. 개 상남자다 진짜. 와. 피지컬이 되니까. 덩치 좆되는 동양인. 이거 설레는 포인트인데. 오호. 멋있다. 김민재 선수 때문에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국가대표 평가전 할 때 브라질전에 게임을 보고 누구야? 아니 김민재님인 줄 알았다. 나폴리랑 AS 로마랑 평점이 존나 잘한다고. 아 근데 이거 보면 안 돼요. 스포티비 거라서 큰일 납니다.
무리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토트넘 때 김민재 영입하라 그랬었고 영상통화도 내가 몇 번 했었다. 김민재 영입 결정 메뉴 결국 바이아웃 조항 발동한다. 토트넘 갔으면 좆될 뻔했다고. 우리나라 인재 많이 나오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시기와 질투죠. 나폴리 우승컵 들고 올 수 있을까? 레알 바르지 아니면 무조건 EPL 가야지. 진짜 오면 개꿀잼일 듯. 빅클럽인 거 알잖아. PSG에서도 김민재를 노려요? 야, 이거 뭐 미쳤네 김민재. 든든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금 리그 넘버원 센터백이라고 보면 돼. 아 진짜야? 그 정도야? 넘버원이야? 미쳤네.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가장 분노한 심판 판정.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어. 농구는 뭔지 모르겠다. 농구는 슬슬 미국인들도 이제 꺼려하는 문화라고. 팀 문화. 커피 한 잔 사도 팁 줘야 되니까. 미국에서 팀 문화는 피로감을 확산한다. 코로나19 이후 전자결제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팁 요구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도 팁을 달라 그런다. 코로나 창궐 이후 미국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전자결제가 늘어나면서 팁의 부담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카페나 제과점 같은 업종들도 팁을 최대, 예전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30%까지 이제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삥 뜯네. 이게 미국 시장 자체가 이게 그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데, 이게 시간당 7달러 25센트, 약 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팁을 노동자에게 시간당 2달러 13센트, 약 2,800원만 줘도 된다고. 사장은 2,800원만 주고 나머지 월급은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월급을 채우는 거라고. 미국 법 자체가 애초에 이상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팁을 안 주면 무개념인 이유가, 팁 받는 직종 사람들은 이게 낭만이네. 팁 주는 게, 그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직원의 급여를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꼴이라고. 와. 팁을 안 받는 미국 식당인데 라면집인가봐. 저거에 방금 본 그 계란이 하나에 4,800원, 그리고 45,000원 정도가 나왔다고. 32달러. 와, 젖같은 문화네. 병신같은 문화다. 와 씨발, 역체감 된다. 대한민국이 좋은 거였네. 우리는 밑반찬도 그냥 싹 깔아주고 웬만한 거는 저 리필해달라면 리필해주시잖아. 그 조금 가격 나가는 것들은 아 죄송한데 손님 되게 미안해하셔. 이번에도 주영이랑 같이 그 저기 참치집 갔었거든요.
쫙 깔려서 이제 나오더라고. 이제 음식들이 이제 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제 밑반찬 중에서 초밥이 예, 두 피스가 있었고 그 옆에 타코 와사비가 있었어요. 타코 와사비 맛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톡톡 쏘면서 짭짤하면서 그 회랑 같이 먹어도 뒤지게 맛있잖아요. 좀 몇 젓가락 하니까 사라져. 좀 예, 감질 나갖고 이거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아이 죄송한데 손님 이거 3,000원 더 주셔야 돼. 3,000원 주셔야 돼요. 아이 그래요? 아 뭐 3,000원 더 예, 예, 주세요. 예, 딱 리필해 주셨는데 어 처음에는 요만큼 줬는데 나중에 요만큼 주는 거야. 많이 주는 거야. 한 번 더 시켜 먹었지 뭐야. 이렇게 리필해서 먹어도 보통 타코와사비를 10,000원어치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 6,000원어치 주문해서 먹는 게 내가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 우리도 팁 주잖아. 배달 팁. 아 그러네. 박서준 인스타그램 샤넬 뭐 그건가봐요. 뭐라 그러죠? 인플루언서? 샤넬 그 홍보대사? 네. 엠버서더?